영화 사생결단 재밌었는데. BMW X7. 이게 한 2, 3억 하죠? 돼지 콧구멍 같네, 꼭. BMW는 이렇게 항상 좀 디자인이 별론 것 같아. 별로. 이게 AI가 만들어낸 움짤이라고? 전부 그래픽이라는 거야? 약간 어색함이 있네. 그치, 뭔가 좀 차갑네. 그치? 의사 커뮤니티에서 걸으라는 여자 직업군이 간수 유예 기행교, 간수 유예 기행교. 간호사, 스님, 유치원, 예체능, 기독교. 엔 스는 뭐야? 풀필 헤네카 플러스 왁서. 이게 뭐냐면은 뭔 직업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네. 창녀들이 청산하고 많이 갈아타는 직업? 풀필 헤네카 왁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연애를 하면 얼마나 해봤을까? 공부만 좆빠지게 했어야 되는데, 특히 밑바닥들이 상승혼을 하려고 여우짓하는 꼴을 겪어본 적이 없을 테니 잘못 걸려서 퐁퐁 당할 바엔 그냥 통으로 걸러라고 하면서 안전빵을 택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족보 같은 거라는데? 전문직이 쓴다기보다 의사 커뮤니티에서 생긴 말이라고. 퐁퐁 설거지 개념이 생겨나서 훨씬 전부터 이미 순진한 의사들이 그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커뮤니티에서 여자 만날 때 조심하라는 직업군이 간수 유예 기행교? 잠시. 스님은 아닐 거고, 스는 뭘까? 스튜어디스겠지? 그지? 간호사, 스튜어디스, 유치원, 예체능, 기독교. N 교사 밑에 설명 있다고? 아, 스튜어디스 교사. 아, NP 정신질환자 교사. 여기 나오네. 간호사 스튜어디스 유학생. 아, 유치원이 아니라 간호사 스튜어디스 유학생 예체능 기독교. 근데 씨발, 나는 의사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 이 직업군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겠다. 어떻게 직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어? 의사분들도 좀 너무하시네.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 건가?
풀필 헤네카 플러스 왁서가 난 이게 더 뭔가 충격적인데. 창녀들이 청산하고 많이 갈아타는 직업이 풀필 헤네카 왁서라는데. 풀필 헤네카는 뭘까? 필라테스. 아, 플로리스트, 필라테스, 헤어 디자이너. 아, 다 나오네. 다다다다 형님. 더 얘기해 봐요. 꽃이 필라테스 헤어샵 네일 카페 왁서. 돈만 주고 기술 조금만 배움 창업 가능. 아. 아. 비제이는 없어서 다행이다. 그냥 사잡아서 뷰티 쪽이고. 비제이는 아예 취급을 안 한다고? 하긴 뭐 의사랑 결혼했다는 그런 뭐 역캠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역캠 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한 분들 직종 중에 제일 많은 직종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그죠? 회사원 혹은 사업하는 사업가, 금수저. 1인 크리에이터예요. 나는 근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궁금해. 성형외과 의사들은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진짜 수많은 여자들을 마주했을 테고. 어? 근데 우리나라처럼 성형 진짜 많이 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여자들도 솔직히 혼기 꽉 찬 여자들이 제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 잘생긴 남자일까? 직업 변변찮은 남자일까? 아니, 성형외과 의사 아닐까? 피부과 의사 아닐까? 그치? 아니 뭘 나야. 피부과 의사 아니면은 성형외과 의사일 것 같은데. 아니야, 일찍 죽는 남자야. 맞아. 근데 또 의사들이랑 이제 결혼할 그런 여자들은 혼기가 꽉 찰 수가 없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할 테니까. 24, 26 이럴 때, 그지? 소년제 신혼여행 사진 떴어요? 오, 아미 티셔츠, 아미 거 입었네? 검소하네, 소년제. 일도 안 궁금하다고? 왜? 소년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옷도 잘 입노. 논란이 뭐가 있어? SNS에서 망상, 약간 좀 망상이 더 씌워진 그런 소년제 억가하는 그런 걸로는 소년제가 혐의가 있다고 뭐 입증이 된 게 아니잖아.
뭐 김연아를 질투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아니 나는 그거 억까 같아. 소년제가 김연아를 질투할 게 뭐 있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 아니 둘이 완전히 그게 다르잖아. 저기가 소년제는 그 체조 선수였고 종목이 다른데 개업과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넘어가.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하고 싶어졌어요. 방탈 죄송합니다가 뭔 말이야? 방탈이 뭔 뜻이지? 이게 판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방탈이 뭘까? 방탈출? 아 다른 게시판에 썼다고 해서 방탈출이라고? 별 족같은 단어가 다 있네 씨발.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 궁금하다. 이거 좀 신기하다. 평생 상할 걱정 없는 음식 8. 쌀. 의외죠. 기름기가 비교적 많은 현미는 오래될수록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현미를 제외한 쌀 종류들은 상하지가 않는데. 근데 쌀벌레 존나 끼잖아. 습도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주면은, 관리만 잘해주면 쌀은 안 상한대요. 그리고 말린 콩, 가공된 커피, 설탕. 설탕도 박테리아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습기만 피한다면 오래 보관하고 먹어도 무관하다. 그리고 소금. 수분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아서 유통기한 자체가 없다. 오호. 신기하다. 꿀. 꿀도 그렇잖아. 색이 좀 변하거나 굳기는 하겠지만 따뜻한 물에 녹여서 사용하면은 영구적이다. 소주. 온도, 습도, 깨끗함만 유지해주면은 쌀도 상하지 않는대잖아. 버튜버들 아프리카 몰려올 듯. 이게 뭐야? 트위치 욕하더니 막상 넘어오니까 환호 중. 이게 뭐야? 버튜버들이 이제 넘어왔어? 그냥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트위치에서 학고인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 아닌가? 그지? 잠깐뿐이지. 그래 뭐 방송을 잘하면 인정이지. 근데 이런 버티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입모양이랑 다 따라다니고 손이랑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걸까? VR 관련된 장비를 다 사가지고 이렇게 손 모양에 맞게끔 다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 있을까? 모션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있어? 라이브 2D 작업이라는 게 있다고? 아 내가 해본 거는 그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손도 안 되고 그냥 여기 이렇게 좀 사람 얼굴 모양 눈썹 눈 입 코 요거 살짝만 따가지고 아주 그냥 미세한 그런 거지. 내가 했던 거는 제대로 된 버튜버가 아니야. 어 트위치 대기업들은 1,000만 원짜리 모션 캡처를 쓴다고?
와, 전용 장비가 따로 있어? 존나 편하긴 할 거야. 버튜브가 개편한 게 논란 생겨도 그렇지 않아? 논란 생겨도 크게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니까 얼굴이 안 까이니까 그치? 머리 안 감아도 되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복장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집에서 그냥 자빠 자다가 와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목소리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하면서 야무지구만. 아니 나도 머리는 감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옛날에는 안 씻고 진짜 거의 진짜 미친 백수 감성으로 했었는데. 저렇게 방송해도 돈이 된다는 게 신기하다. 먹방은 어떻게 해 근데? 먹방은 하기 힘들 것 같아. 음식을 모션 캡처할 순 없잖아. 먹방 과감하게 버려도 되지 뭐. 음식 VR을 소환한다고? ARS 상담원들은 목소리 만들면 다 이쁘다 생각하지. 그치, 이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튜버라는 게 참... 좋아하는 버튜버 있냐고? 아니, 없어. 그거는 그거 그 쇼츠 하나는 좋아하지. 언니야, 나랑 놀아. 나랑 왜 안 놀아? 일 때려쳐 나랑 놀아준다며. 아프리카의 그거. 버튜버라니 신기하네. 비찬님 맞아. 아니 목소리 귀엽잖아. 이거 이거 목소리가 너무 귀엽더라고. 알았어. 키우. 대학 축제 공채 개그맨 발언 논란. 아이브가 먹던 물 5만 원에 팔아요? 이게 뭐냐, 형 왜 그래? 아니 뭐. 아이브의 제일 어린 멤버가 중학생이라 좀 그렇긴 하다. 충북대학교 축제에서 MC가 아이브 먹던 물 5만원에 팔아요 이거 한마디 했다고. 근데 이거를 왜 이게 왜 논란이야? 어디가 불편한 거야 이건? 얘 이해 안 가는 거 나쁜 말 아니야? 아니 그 물을 입 대고 마셔서 뭐 타액을 빨아서 간접 키스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야 여기 정우성이 먹던 물 이거 판다 5만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냥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야 이거 방탄 뭐 비가 먹던 물이야 성수다 성수 이러면서 그냥 드립 친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미성년자였다고 할지라도 어쨌건 스타잖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서 되게 하이라이트 장면에 나온 그 뭐 카페 같은 곳이 있다고 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빈이 앉았던 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거잖아. 그냥 그런 드립 아닐까? 그리고 미성년자랑 뭔 상관이야 먹던 물이랑.
그니까 너무 피곤하게 산다, 씨발 진짜. 존나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뇌가 썩은 거야. 연예인이 가지고 있거나 접촉했던 물건 경매도 하기도 하고, 어? 그런데 웃자고 뭐 아이유가 팬사인회에서 썼던 그 사인펜 5만 원에 팝니다. 그냥 드립 친걸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유독 물에만 지랄하냐고. 이해가 안 가네, 씨팔 진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더 이상해. 그니까 내 말이 뭘 가지고 오바야, 씨발 에스쿱스 진짜. 어린이 모델이 화장했다고 상품화한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그이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거야, 진짜. 양아치 중에 10 양아치 직장녀. 대리를 달자마자 임신하고 출산 휴가 씀. 그리고 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신청함. 우리 회사는 중견인데 여성 복지 혜택으로 1년까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60%를 지급함.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려니 했음. 근데 육아휴직 끝나니까 연장함. 연장하면 무급인데 나라에서 50만 원 준다고 들었음. 그렇게 1년을 또 쉼. 2년 공백이 있지만 회사 복귀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복귀한다고 함. 재교육시킬 생각으로 머리 아팠지만 또 그러려니 했음. 그런데 회사 책상 다시 놓아주니까 둘째 출산했다고 함. 전화로 복직 물었을 때는 임신 이야기가 없었음. 다시 출산휴가, 유급휴가, 휴직, 무급휴가, 육아휴직 콤보. 육아휴직 끝나갈 때 혹시나 해서 복직할 생각이냐고 물어봤음. 그런데 복직한다고 함. 사장님이 개빡쳤었음. 그러나 법이 그러니 책상을 놔줘라 그랬음. 얼굴도 까먹었고 이 와도 임시 이 신입사원들 자리 메꿔서 할 일이 없지만 책상을 놔줬음. 근데 또 셋째 출산. 다시 출산 휴가 유급 무급 육아휴직 이 콤보. 그때 설마 요즘 세상에 자식색 연타로 나을 줄 몰라서 임신을 안 물어본 게 실수였음. 사장한테 내가 개 깨졌음. 다시 시간이 지나고 복직할 때가 되었음. 와, 사장이 에스쿱스 나올 거냐? 복직시키지 말라고 연예인이 함. 뭐야지, 이게 왜? 거의 6년 공백에 일할 수 있을 리가 없음. 게다가 연구직임. 결국 사장님 명령에 복직을 못하고 잘림. 근데 2년이 출산 및 육아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신고함. 퇴직금도 유급 기간 동안 일한 걸로 쳐서 받아갔으면서 결국 사장님 벌금 1,000만 원인가 먹게 됨. 사장님 그 뒤로 완전 빡쳐서 여자 신입 사원을 아예 안 뽑음. 여성 할당제인가 뭔가는 아웃소싱 하던 식당 아줌마, 청소부 아줌마, 통근 아줌마 정규직 고용해줌. 최근 술자리에서 그년 뭐 하는지 그년 동기 통해서 들었는데 중견 회사 연구직 10년 경력직 공기업으로 들어갔다. 와, 소설 같지만 리얼이다 진짜. 그거 제가 예전에 오늘 이슈에서 테슬라봇 궁금했었잖아요. 드디어 나왔답니다. 테슬라봇. Yeah, we wanted to show a little bit more what 실제 we've done over 모습입니다. the past few months with the bot and just walking around and dancing on stage. Just humble beginnings, but you can see the autopilot neural networks running as is just retrained for the bot directly on that new platform. 좀 느리긴 한데 Yeah, when you see a rendered view, that's the robot. 프로토타입 치고 That's the굉장히 robot훌륭하죠. one이걸 sees. So상용화를 it's앞두고 very있다는 clearly 거야. identifying objects 우리 that 가정에 see the 이제 object it should 이런 pick것들이 들어올 up,수 있다는 picking it거지. up. We use the same process as we did for Autopilot to collect data and train neural networks that we then deploy on the robot. That's an example that illustrates the upper body a little bit more. Something that we'll like try to nail down.
테슬라봇 프로토타입 옵티머스의 직립 보행,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었다. 상당히 디자인으로는 투박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많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작년에 테슬라가 보여줬던 모습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외형적으로 좀 더 다듬어서 깔끔하게 나올 것 같다. 공장에서 테스트 중이며 단순히 물건을 옮기고 꽃에 물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반이 되어서 3D 상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은 AI 개발이 더 우선이며 로봇의 가격은 2만 달러 밑으로 나오게 될 것. 그러니까 상용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몇 억짜리가 아니라는 거지. 예. 1700에서 한 1800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옵티머스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적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미래 인류에게 풍요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몸통에 2.3kW 배터리가 들어가며 몸통에서 배터리를 모두 해결할 것. 거기에 더해 한 번 더 충전하면 하루 동안 옵티머스가 작동할 정도로 배터리 성능은 충분하다. 무선 통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지원하게 될 것. 자율주행이 활용되는 기술이 테슬라봇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관절도 테슬라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파워트레인에서도 자동차에서 얻어낸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시켰다. 액추에이터는 6개의 유니크 디자인을 제작해서 대량 생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즉 대량 생산을 벌써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 진짜 조만간이란 얘기예요. 자, 액추에이터 하나로 0.5톤의 그랜드 피아노를 들 수 있을 정도다. 걸음걸이도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손을 활용해서 균형을 더 잘 잡게 될 것이다. 사람이 걷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고, 실제로 모션 캡처를 활용한 기술이 테슬라봇에 학습이 되는 중. 이 모든 것은 6-8개월 동안 개발해낸 것. 야, 500kg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들어버리네. 손으로 내 대가리 박살내겠노. 지상파 3사에서 멸공의 횃불을 자막을 검열한대요. 그래서 멸공의 횃불을 승리의 횃불이라고 이제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합니다. KBS고 MBC고 SBS고.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승리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미친 개새끼들. 이거 아니에요?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눈눈눈눈눈눈 밤을 입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눈 맺힌 눈, 눈은 전우여, 보이는가? 눈은 네 눈동자. 이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에 검색해 그냥. 아, 이 노래 멸공의 횃불.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아니야?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연의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 맞잖아 이거. 아, 나 이거 알아. 이 씨발 새끼들. 야, 일병전역이라고 존나게 무시하네 이 씨발 남들이. 어? 존내 짱나네. 아니, 허리 다쳐갖고 군대에서 나온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게 어딨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멸공의 뿔을 이제 멸공이라는 단어를 뺐기 때문에 불편할 사람들이 좀 있다. K지상파들 너나 할 것 없이 자막에다가 승리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적을 적이라 부르질 못한다. 홍길동이야? 그러게 멸공이 어때서? 공산당을 멸하다 위 멸공을 왜 거멸하냐고 대체. 그니까 공산당은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산당은 우리의 주적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이 어딥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그죠? 전남 이군도 중퇴하고 군대도 중퇴한 그저 중퇴군. 중퇴군. 한밭집 노가다 밥상. 안 궁금하고요. 이거 코트형 아님? 씨발 VR. 이게 몸매가. 아이고 우리 흑붕이 형님께서 쿠파리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인이세요? 군인이시구나. 주적은 간부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공이 출신이에요? 님, 이거, 이 님이, 님이 사람이죠. 흑붕이님. 흑붕이님이다. 님 대공이죠. 이게 어떻게 나야. 몸매는 근데 비슷한데, 키가 너무 작아 보인다. 양홍원 일마 래퍼죠. 좋아요를 38,000개나 받아? 인기 존나 많구나 양홍원. 대공은 아니라 섹스. 와, 우리 흑붕이 형님께서 구파리개를 쓰. 나이다? 앙 나이다? 감사합니다. 인기 존나 많구나 양홍원. 좋아요를 38,000개. 수지는 1,400개밖에 못 받았잖아 아까. 수지는 개쩌네. 수지는 은근히 좋아할 수가 많이 딸리던데. 아니 아까 수지 거 봤잖아. 좋아요 1189개밖에 없잖아. 검색해본다. 게시물이 없잖아. 아 있네. 좋아요 몇 개 너. 좋아요
185만 2,409개? 우와. 싸볼클이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월클인 줄 몰랐네. 와, 대박. 인스타가, 와. 와, 이거 머가리 박아야 되는 부분이네. 이야, 대박이다. 홍원이 존나 무섭네. 인스타 라방에서 비염 있다길래 코 존나 세게 때려준다 근데 갑자기 라이프 신청검 쫄려서 나왔어. 뭐야 얘, 뭔 뻘글이야 이 씨발. 트위치 720p 사태 이후 아프리카 근황. 아프리카에도 드디어 버티버가 트위치에서 넘어왔다고 함. 나는 2년만 봄 개그 틀년이 마주. 버티버 해본 느낌 말씀드릴까요? 존나 개꿀임. 진짜로 버티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아빠들 저 방구 좀 낄게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2년 완전 개 씨발 싸가지 없음. 난 2년만 봄 개그 틀년이 마주. 2년 실수로 캠보여서 대참선하고 하루 만에 접음. 2년 씹걸레라. 2년 내카마이 2년 걸레라. 이 씨발 새끼들이 어? 어디 지금 메타버스에 있는 어? 내 제 2의 자아를 개새끼들 어? 졸지에 걸레가 됐노. 어. 나 진짜 놀랬는데 이 자료 보고. 우리가 지금 많이 인류가 진화해서 수명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잖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 이때 뭐 40살 50살에 죽었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수명이라는 거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나이. 지금 우리는 72세 잖아. 수렵 채집인 평균 수명은 21세에서 37세라고 나왔는데 사실 보통 수명은 72세래. 그게 뭔 말이냐면 원시 시대에 20, 30대에 죽었다. 저 당시 살기가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태어난 날 죽으면은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 평균 값이 만든 착시래. 결론적으로 영유아가 사망하고 질병 사고를 제외하면 보통 저 시대에도 70에서 80세까지 생존을 했었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이 수명이 늘어나지 않은 거라는 거지. 어, 저 때랑 지금이랑. 그지? 다만
수명이 는 건 아니지만 다만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을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 거지. 의학의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생아들이 죽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은 맞아. 크콩이가 아주 얘기 잘했어. 인간은 별일 없으면은 잘 산다는 거야. 저 때는 근데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던 시대였는데. 그치. 저 때는 뭐 바퀴벌레가 막 주먹만 하고 그랬잖아. 산소가 엄청 그게 커서. 그지? 막 잠자리도 이따시만 하고. 아님? 맞잖아. 아, 그건 훨씬 더 전이야? 아님 말고. 지랄이야, 씨발. 최근 치킨업계 근황이래. 멕시카나에서 실속 메뉴 테이크아웃. 후라이드 치킨 중짜리 그리고 무 소스 제공해서 12,000원. 양념 중은 뭐야? 중은 멕시카나에서 이런 걸 판다. 실속 메뉴라는 게 모든 멕시카나에서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매장에서만 어플 안 끼고 전화 방문으로 포장이 가능한 메뉴라고. 포장 가격 12,000원 중에 치킨 한 마리 소스 두 종 무게. 치킨 한 마리를 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굽네 치킨도 오리지널이 방문 포장 시에는 11,000원이래. 아, 근데 일반 치킨용 10호닭이 아니라 한 마리 시켰을 때 오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 두 마리 치킨용으로 8호닭을 한 마리만 튀겨주는 메뉴래. 그건 감안을 해야 된대. 8호여도 사실 뭐 감지덕지 아니야. 그렇잖아. 당당치킨 이후 치킨계에 불던 태풍도 이젠 슬슬 사그라드는 시점이다. 열풍은 사그라들었지만 온 치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치킨값 인하라는 숙제에 고심 중인데.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다. 어플 수수료를 빼고 배달 수수료를 빼고. 생돈 6,000원을 수수료로 뜯기느니 그냥 할인해서 직접 팔고 만다. 이런 치킨집들이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 한 가지 문제가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일부 매장에서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 통일성이 없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점. 브랜드 단위 상시 포장 할인 문화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후첨절처럼 아예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야, 치킨 플러스 방문 포장 마리당 6,000원 할인. 2,000원 내고 구독을 하면은. 치킨집 전용 어플이 또 따로 있나봐. 굽네 치킨 어플이 있고 뭐 그런 어플들이 있나보지. 꿀띵미님 감사합니다. 좀 싸게 박리다매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11,000원, 9,000원에 치킨 한 마리라 괜찮지. 이득이지. 가격만 내려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그 이 테슬라 봇이 나중에 그 분명히 섹스봇도 만들 거다 약속을 했대. 자기 SNS에다 올린 거야. 나는 섹스로봇도 분명히 만들 거야 라고. 그러니까 멀지 않았어 여러분들. 예. 찐따가 세상을 구한다.
글쎄, 잭슨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감에서 오는 부분이 다 크다고 봐서. 역설적으로 섹스라는 행위가 찐따들은 이루지 못하고 알파메일들만 누려서 희소성이 있는 건데, 개나스나 로봇으로 섹스하면 섹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이왕이면 태훈 모양으로. 이게 이제 그 딱 그 여성가족부 마인드지. 그래가지고 저 리얼돌도 수입 못하게 만들어놨잖아. 아, 이게 회 서열이라고. 요런 거 핸드폰에다 짤 하나 딱 저장해 놓으면 좋긴 하겠다. 그지? 놀래미, 우럭, 고등어. 고등어도 되게 낫네. 회 서열이래. 가자미회. CR급 60cm 이상 광어. 내가 입맛, 내가 싸구려 입맛인가? 나 우럭회 진짜 좋아하는데, 광어보다. 우럭이 뭔가 찰져서 좋던데. 컨텐더급. 뱅에돔, 농성어, 감담돔, 줄가자미, 자바라, 자바리, 돌돔. 돔이 대박이구나, 돔. 돔류. 맛있나? 다금바리. 다금바리가 무슨 맛이야? 이거 뭐 한 마리 30만씩 하던데. 존나 비싸다 그냥. 다금바리도 이제 낚시하는 사람이 다금바리 한 마리 낚으면은 완전 횡재한 거네. 갖다 팔면은 그냥 몇십만 원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자연산 다금바리. 입질의 추억을 한번 봐보라고? 다금바리 왜? 진짜 귀한가 보다. 무시무시하네 아주. 이 정도면 얼마를 하나? 한 몇백만 하나? 한 두세 시간 정도. 100만원 정도? 이야. 뭘살. 이야, 맛있겠다. 이야. 무슨 맛일라나? 존나 찰지겠지?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농내장 그거 아니야? 맞지? 아, 쓸개.
담즙, 담즙. 쓸개주. 기가 막히겠구만. 평생 먹어볼 수 있을까? 다금 바리에를? 아. 저거 목장갑 지은 이응비 위생적인 듯. 여자들이 좋아하는 카페 목록이야? 이딴 걸 왜 여기다 올려? 이게 맞지? 맞지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란 대답이 너무 웃긴데? 기아에서 역대급으로 적게 팔린 차라고? 뭐야? 모양 존나 파크타운이란 차가 있었어? 파크타운 X같이 생겼네. 에스컬레이터에 매달린 아이를 구했는데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에헤. 아,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네, 한 꼬마 소년이 손에 줄을 쥐고 에스컬레이터를 역행해서 내려갑니다. 소년이 향한 곳에는 3-4살 정도 되고 있는 어린 소녀가 에스컬레이터에 있었던 건데요. 네. 만약 아이가 손을 놓기라도 하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네. 네, 혼자 입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소년. 네.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네. 아, 도움을 청하는데요. 네. 저기 그래도 남성이 다가오네요. 어? 네, 한 남성이 아이의 팔을 끌어올리죠. 그러자 또 다른 남성도 무디어 힘을 보태서 아이를 구조하는데요. 네. 당시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네. 어린 소년이 남성도 무디어 힘을 보태서 그래요. 예. 네.
상남자 안정환. 이거 보고 나서 이거 최근에 나 옛날 방송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자 결혼했잖아, 그지? 밥 안 주냐?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된장국은 잘 끓여, 인정? 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붙어 있는 거야. 된장찌개 잘 끓여서.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 만족을 할 것인가?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 기왕이면 돈 잘 벌어다 주는 만큼 와이프에 대한 태도도 어? 조금 스윗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돈만 잘 벌어도 근데 돈 잘 벌어다 준다 그래가지고 막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예. 방송용으로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사랑해요 중국. 마스크 썼던 헨리. 중국 비하 단어 짱깨 쓴 한국인을 고소했다고? 리얼 크크만 쳐. 우리나라에서 반중 감정이 짙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미세먼지 아니야? 미세먼지 때 존나 짜증났잖아. 그런데 거기다 미세먼지가 막 심해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바로 코로나 터졌잖아. 어? 그렇게 민폐짓을 일삼고 있는 중국이 응?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좋겠냐고. 근데 계속 사랑해요 중국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제 좀 뭔가 더 도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 중국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외국 예능에서 뭐 중국에서 예능 나가서 활동하고 이런 거는 별로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차이나 헤이트는 전 세계 트렌드다, 공룰이다. 한국어 잘 모른다고 대충 사과문 쓸 때도 골 때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떤 뭐 업보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
요 정도까지 볼까요? 예. 눈 개슴츠레한 거 저어 깐노. 뭐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불박에 찍힌 귀신? 뭐야? 미스테리야? 아니구나. 오밤중에 한 터널을 통과하던 운전자는 터널을 돌아서서 서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터널 우측에 한 여성이 걸터앉아 있었고 건너편에 다른 여성이 있었다. 아이 씨발 인스타그램 감성 사진 찍기 위해서. 아 이걸 엠즈가